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스마트폰, 자칫 소홀히 할 경우 도난이나 분실 위험도 많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스마트폰 절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인타운의 의류점, 미용실 등에서 스마트폰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업소환이 업무로 어수선한 짧은 순간에 스마트폰이 도난당한다고 합니다. 전화기 이렇게 놓고선 그냥 만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쓸 데 있어서 딱 보니까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났나 하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힌 거예요. 동생 친구도 그냥 핸드폰을 그냥 여기다 놓고 막 이야기했는데 핸드폰을 쓰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핸드폰 없어지는 거. 어제 타운의 한 의류점 업주는 한 50대 한인 남성이 옷을 보여달라, 물을 달라고 하고 전화 통화까지 한 후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급히 쫓아가서 이 남성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아저씨 제 전화 가져가셨죠? 했더니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안 가져갔어요 그러더라고. 주머니 이렇게 드셨더니 뒤에 주머니에서 이 핸드폰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 이만한 게 3개가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피해자는 50대 남성이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고 길거리지만 두려움이 있어 얼굴 사진만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유사한 피해자가 많다고 들어 오늘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베이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녀 딸이 나 전화 좀 잠깐 빌려달라 그랬더랴. 그래서 지 거를 주고 걔 걸 받았는데 하는 저 걔들이 들고 많이 뛰어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핸드폰 그냥 잊어버리라. 상황이 이렇자 일부 한인 업주들은 같은 업종의 친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주의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와서 이름을 사면서 한 게 아니고 도둑질로 하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기는 우리가 다 놀리지 뭐예요. 그러고 무서워. 스마트폰에는 개인 정보는 물론 귀중한 사진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만큼 항상 신경을 써서 소지하고 도난이나 분실됐을 경우 위치 추적이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앱을 설치해두며 미리 자료를 백업해둘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